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저희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그 합의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한다. 이항 이 특위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기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3. 이 특위는 18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한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특위 설치를 합의한 이유는 합의한 이유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언론인, 또 현업 7개 단체, 관련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만을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이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언론미디어뿐만 아니라 1인 언론의 책임성에 관한 이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포털을 의미하죠. 이 부분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또 신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법률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면서 이 논의와 무관하게 각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다뤄나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겁니다. 언론 구성을 된다고 했는데요. 여야 분수로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이번 회의까지도 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대립이 해소가 11월 31일까지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여러 상임위에 현안이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좀 더 통일된 논의, 전체적 합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고 또 특히 이와 관련되는 여러 단체들 또 현장에서 뛰는 많은 언론인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회 각 해당된 여러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되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이고요. 12월 31일까지 활동 기한 사이에 최대한 저희들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지금 미리 예단해서 거기서 합의가 도출될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예. 특위의 위원장은 어느 정당에서 맡기로 했는지, 그리고 또 여야 동수라고 하면 야당이 9명인데 어떤 좀 비교적 단체가 포함됐는지. 그 문제는 네, 나중에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수석 부대표들께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네. 대표님, 여당 입장에서는 단독 처리나 강행 처리로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셨는데 조금 양보를 하게 된 계기가 정무적인 판단 혹은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도 나오는데. 네, 오늘 그 의원총회와 또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당의 입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 결정의 배경을 제가 그 이 저 국민의당 원내대표님 옆에 계신데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원내대표님 계신데 옆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그 여야가 의견치가 안 된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걸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미 다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고 합의안을 만드는 마당에 지나간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의견이 모여진 것은 모여진 대로 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특위에서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강에서는 대선 이후로 법안 처리가 밀리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미리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2월 말까지 활동 시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선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논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진보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본 입장이 이렇게 바뀌신 이유가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합의에 이른 이유가 언론이나 국제사회나 이런 데서 반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이 언론계와 또 그 시민사회 또 국제사회의 이 여론에 대해서 이 문호를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왔습니다.